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핸드건 가성비, 새로운 가성비의 핸드건 하나를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출시된 XA라는 가스 라이플 모델입니다. 대만의 ICS라는 그 전동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가스 핸드건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 또한 국내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인펜트리에서 ICS로 컨택을 해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건샵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아비 팩토리에서 요것을 그 리뷰를 하기 위해서 협찬을 해 주셨어요. 그 협찬이라는 거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빌려줍니다. 빌려주셨고 제가 리뷰를 하고 다시 깨끗하게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아왔고요. 실제로 테스트 사격 그리고 외관 이런 리뷰들을 많이 외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ICS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핸드건을 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책상으로 가서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외형적인 부분, 뭐 성능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본 권총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은 실제로 내가 권총을 사서 최소 몇 달 정도 비비탄 한 2, 3만 발 정도 쏴봐야 뭐 이 총 성능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지, 꼴랑 뭐 100발, 200발 쏴보고 이게 성능이 어떻니, 구리니, 많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상으로 가서 외형 리뷰를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러면 그 ICS 그 BLE XAE 모델을 한번 외형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안에 내용물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박스를 그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가져왔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은 이렇게 아주 그 싸구려 같은 이런 스티로폼 있고, ICS 그 카드죠. 카드가 되겠네요. ICS 그 뭐 무슨 카드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매뉴얼을 따로 제공하진 않고 여기에 있는 QR코드로 휴대폰으로 찍으면은 아마 매뉴얼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QR코드 찍었습니다. 예. QR코드를 찍으니 이렇게 ICS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BLE XAE 모델 요 다운로드 매뉴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요 모델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면서도 좀 아쉬운 듯한. 그리고 실제로 내부 부품은 이렇게 핸드건 한정, 핸드건이 한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그립을, 이 내 손에 맞는 그립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추가 그립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창 하나, 그리고 작은 꽂을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없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넣어버리고 박스는 옮겨두겠습니다. 일단 저기 요게 좋은 점이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요 앞쪽에 있는 그 14mm 요 칼라파트 앞부분에 14mm 그 소음기를 꼽을 수 있게끔 하는 이 아답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아답터는
그 스틸 재질입니다. 이 아답터는 스틸 재질이에요. 이렇게 자석이 붙죠. 자석이 붙는 스틸 재질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시면은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바렐 안에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W와 같은 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슬라이더 부분은 메탈입니다. 그리고 아웃바렐 역시 메탈 제품이고요. 각인은 여기 보이는 BLE 블랙 레파드 아이, 블랙 레파드 아이라는 요런 자기들 그 각인들, 각인 아니고 이건 프린팅 돼 있어요. 그냥 그 슬라이드 위에 프린팅 돼 있기 때문에 뭐 칼로 긁는다든지 또 안쪽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스터에 이렇게 넣다 보면은 분명히 뭐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100% 벗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mm라는 요 각인도 있고요. 6mm라는 각인도 있고 반대쪽에는 뭐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글자가 여기 아주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물팟으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만져보면은 예. 음각도 아닌데 약간 오돌오돌한데 이렇게 그 제거가 안 되게끔 실제로 요런 각인처럼 요것도 각인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 그리고 블랙 레파드 아이라는 이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C062 해서 쭉 해서 이 장난감 총의 일련 번호겠죠.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여기 그립에 요 호랑이 무늬 요 레오파드 그 음각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요 약간 오돌도돌한 부분들 그립을 찾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이런 총이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라이센스가 없이 자체 제작인데 실제로 뭐 많은 유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 FN9 그 벨기에 FN9과 아주 외형이 흡사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 여기 뒤에 내 손에 맞게끔 이 부분 그립을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죠. 요거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밀면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빠지게 되어 있고 만약에 내 손이 조금 굵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굵은 뒤쪽에 이 손이 좀 뚱뚱하신 분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움푹한 그립을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네요. 이게 그래서 원래 달려있던 얇은 그립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달았네. 예,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분리는 요거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슬라이드 분리하는 버튼은 베레타의 그것과 조금 흡사한데 슬라이드를 당긴 상태에서 여기 홈이 들어오면은 요거를 뒤쪽에서 버튼을 살짝 누르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슬라이더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리턴 스프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리턴 스프링이 아주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홉업은 가변 홉업 방식입니다. 여기에 다이얼이 있어서 홉업을 걸게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웃바렐은 이런 식으로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챔버 아웃바렐 이너바렐과 챔버의 모습 챔버 자체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 독자적인 챔버인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마루이나 WE의 그 챔버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챔버의 이 홉업 거는 방식 자체가 이게 제가 보니 VFC하고 마루이 글록 19에 그 좀
적용이 되는 요 플라스틱, 아, 쇠로 된 걸 눌러서 요 부분 아시죠? 요 부분 챔버 호복검으로 눌러주는 요 부분, 요 부분이 VFC와 마루이 글록 19 최신형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메이플리프 옵션 제품도 이런 식으로 호법을 걸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호법은 요 고무를 통해서 호법을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법을 걸 수가 있고요. 뭐 아웃바렐, 아웃바렐 당연히 메탈입니다. 메탈 제품이고 여기 9mm라는 아웃바렐 위에 각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 분해를 했을 때 이 슬라이더 자체의 재질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세라코트 코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메탈 제품에 그냥 약간 유광도 아니고 무광도 아닌데 뭐 그럴싸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마감이 괜찮고 어디 하나 우둘두둘한 부분이 없어요. 도색이 잘못돼 가지고 기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비치는 모습들 전혀 안 그런 모습들이 없고요. 조금 더 세련되네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세련되고, 일단 노즐 자체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꼭 느낌상 옵션 노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뭐 기본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 있는, 그리고 노즐 플라스틱 재질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 앞서 설명했듯이 이 노즐 구경 자체가 15mm예요. 마루이 글록 19가 15mm이기 때문에 그 일반 예전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 가스가 뿜어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반동도 세고 힘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 요 그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덤이 이거 뭐 빼고 꽂고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아, 그러면 하부를 보시면은 하부는 해머 자체는 이렇게 스트라이커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내부를 보면은 글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이 내부가 글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고, 이거 그 인펜트리의 정기정 사장님 유튜브를 보시면은 요거를 분해한 영상이 있는데 그 마루이 MMP와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총의 외관은 그 FN9과 흡사하지만 실제 이 내부에 있는 이 해머의 구조 자체는 마루이 MMP9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뭐 글록의 그것과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마루이의 그 제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슬라이더를 여는 이 버튼은 제가 이 안에서 보니까 베레타의 그것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ICS에서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ICS에서 이것저것 좋은 부분들을 이것저것 짬뽕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짬뽕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뭐 성능만 좋으면 되죠. 네. 일단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다 했습니다. 탄창을 장착을 했고, 이 정도 외관은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제가 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가시죠. 외형을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잡았을 때 이거 처음 만져봤을 때 딱 느낌이 뭐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잡아본 핸드건 중에 순정 상태에서 그립감이 우수한 탑5 안에 드는 권총이라고 강력하게 자부를 합니다. 제 손이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책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조금 손이 이 움푹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튀어나온 이 패드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일자형 패드를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베레타 제품과 두께를 비교해 보면은 눈에 띌 정도로 두께 차이가 있죠. 베레타도 그립감이 나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VFC의 HK45CT 이 모델과 제가 비교를 해봐도 육안으로 실제로 요게 더 HK45CT가 더 두껍습니다. 그립의 느낌은
그런데 이 녀석은 그립이 엄청 얇아요. 뭐 길이를 떠나서 일단 그립이 얇다 보니까 내 손에 이렇게 딱 감깁니다. 이렇게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내 손에 그립이 딱 감기는 이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 최고의 장점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아래쪽에는 플래시를 장착할 수 있게끔 피카티니 레일을 규격으로 이렇게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레일이 달려 있어서 전수 후레시를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앞에 설명했듯이 요 소염기를 달 수 있는 요 앞부분 14mm 역나사 아답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옵션을 구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바로 가늠좌라고 하죠. 이 부분이 세게 탁탁 치워주면은 요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지금은 제가 조절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준을 해서 보통 발사를 했을 때 좌탄이 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우쪽으로 조금 더 옮긴다든지 우탄이 난다고 하면은 좌측으로 옮겨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요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홍콩이나 대만의 액션에어 그 IPSC의 액션에어 부분에 이런 총기들을 보면은 장난감 총이죠. 비비탄 총기들을 보면은 요거가 실제로 옆으로 가 있다든지 이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런 가늠좌 부분이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아무래도 실총이 아닌 이 비비탄 총 같은 경우는 100% 내가 가늠새 가늠자를 맞추고 발사를 해도 근거리에서 한 10야드 내에서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비비탄 총을 가지고 슈팅 매치를 한다고 할 때 보면은 오조준을 해서 발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게임을 임할 때도 분명히 이 가늠새 가늠자로 보고 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비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보고 조준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 좀 정교한 슈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늠새 가늠자와 비비탄이 날아가는 궤적이 일치해야지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내 장난감 총이지만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또 두 번째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단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부분이 이쪽에 하나 있죠. 오른쪽 왼쪽 양쪽에 같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스톱을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걸리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손잡이 분도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이 손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왼손잡이 분도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S에서 이런 편의성, 사용자의 불편했던 점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게 바로 금액이 16만 5천원이라는 겁니다. 16만 5천원. 흔히 우리가 가성비의 아이템, 바로 WE 글럭이 가성비 아이템이죠. 국내에서 H건에서 구매를 하시면 2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기정 사장님 유튜브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용성을 추구하는 유저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뭐 저는 그립은 마음에 들지만 총의 그러니까 장난감 총의 외형은 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저는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뭐 저한테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얼치구나 받겠지만 예, 구매를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한 대략 한 100여 발 정도는 격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어떻고 뭐 어떻다 이런 거는 100%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이 총에 이 에어소프트건에 또 하나 핵심 키워드가 있죠. 바로 실린더의 파이가 15mm라는 겁니다. 15mm. 바로 마루이 글록 19가 가스 기화율이나 작동성이 엄청 좋아진 이유가 바로 실린더 구경이 15mm로 개선이 되면서 가스를 조금 더 쏘아줌으로써 반동도 좋아지고 작동성도 훨씬 좋아졌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것을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기가 조금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좋은 게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루이 아무래도 GBB 라이플이라든지 GBB 핸드건의 마루이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GBB 핸드건을 만드는 여러 업체들의 표준이 되다 보니까
많이 마루이를 모토 삼아서 많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실린더 파이가 15mm라서 작동성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격했던 영상 한번 보셨죠? 일단 0.2g 탄 그린가스를 사용을 하고요. 타켓과의 거리는 대략 한 7, 8야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 그리고 제가 오로지 가늠새 가늠자를 기준으로 오조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탄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조금 기대가 되네요. 일단 발사는 다 됐습니다. 사격했던 영상을 제가 타켓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있네요. 자, 타켓지 보이시나요? 보통 제가 총 6발을 쐈습니다. 6발을 쐈는데 실제로 전부 여기 6발을 쐈습니다. 그루핑이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요 정도 라인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 표적 자체가 그렇게 큰 표적이 아니에요. 큰 표적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발사를 한 그 거리 자체가 한 7야드 정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건에 집탄을 테스트할 때 한 7야드, 8야드, 10야드 이상은 잘 안 나갑니다. 보통 한 7야드면은 한 6m는 좀 안 되고요. 6m 정도 되는 거리인데 6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제가 가늠새 가늠자를 보고 쐈습니다. 표적은 안 봤어요. 비비탄이 날아가는 궤적도 안 봤고 가늠새 가늠자로 순수하게 가늠새 가늠자로 조준을 하여서 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루핑이 모였다는 거. 집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쐈던 표적이 하나 있긴 있는데 마루이로 제가 슈팅용으로 사용하는 마루이 글록 19가 있는데 마루이 글록 19 같은 경우는 요 까만 테두리 안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거는 제가 세팅을 해서 정확하게 꽂히게끔 맞춰놨기 때문에 가늠새 가늠자로 쏘고 쐈을 때도 요 안에 다 꽂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가늠새 가늠자로 쏘게 되면은 이 탄이 조금 더 핫탄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을 조금 더 많이 건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제 생각에 이 정도 0점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E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WE 글록 17 순정을 사가지고 쐈을 때 이 타켓단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W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집탄이 순정 상태니까 뭐 집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판단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총을 구매를 할지 안 구매할지는 여러분의 몫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총을 사라 말아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총 자체에 이런 작동성이라든지 뭐 기능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이겠죠. 예. 오늘 이 핸드건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